자, 신명기 총장이 안 나온다 그러더니 국감장에 나온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마 그 바뀐 배경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워낙 여론이 안 좋습니다. 이거. 그렇죠. 야, 대학교 총장들이 뭐 하는 거냐. 이거 인터넷에 보면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해도 너무한다는 얘기 많습니다. 학교에도 여론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렇죠. 부담이 될 것이고. 네.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잘 이거 안 나오면은 네. 우리가 여기서 강제 구인할 수가 있어요. 동행명령. 동행명령이라고 하죠. 국회 부분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들고 가면은 이게 그놈만 총장님 입장에서 이거는 아니죠 사실은.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걸 하니까 안 되겠네 싶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겁나지 않나. 나가서 또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려고. 네. 속상하게 놓은 표절 아닙니까? 나가서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비밀입니다. 설마 총장이? 그럴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높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은 지금 당국 학교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론 그렇게 나갈 겁니다. 뭐 그것을 절대로 유 교수님 네. 그분들 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네. 우리가 좀 따져볼 때 뭐 이게 자 대학교 총장 두 명 다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총장 이 사람 버티고 있죠. 홍재 총장은 나온다 그래요. 정말요? 논다 그럽니다. 언제 논다 그랬어요. 예, 논다 그렇고 숙민여대 박성민 박사님이 나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계절 좀 알면은 전화도 할 텐데 예. 장윤검 숙대 총장님도 두 분이 다 논다고 합니다. 지난 4일에는 네. 뭐 해외 출장이 있다고 못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여론도 그렇고 또 동행 명령장 뭐 강제로 구인을 한다. 해외 하니까. 나갔다가 급거 귀국하신 모양이죠? 국가의 주요 사안이 있으니까 나선다고 하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제 여론의 승리고 민주당이는 압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잘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막상 들어와서는 말을 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민주당이 잘해야죠. 교육위원들이 정말 밤새고 공부해왔고 예, 준비를 팍팍팍 해왔고 그렇죠, 네. 해야지 진짜. 네. 또 대충 불러냈다가 폰만 잡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교육위원회에 있는 분들 그래도 진짜 그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또 싸울 겁니다. 또 맞불 얘들이야 뭐 왜 그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의 논문은 논문 취득에서는 안 불렀느냐? 조국 교수 버클리대 총장 박사학위 받았지 왜 버클리대 총장을 안 불렀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예요 아마.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자 이런 식으로 또 물타기 하면서 국정감사장이 또 엉망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나왔다는 자체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 21일이면은 내일 모레입니다, 그죠? 네, 다 왔습니다.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또 뭐 있어요? 혹시 그 전성규 교수라고 기억하시죠? 그 사람? 네. 유명해졌어요. 예, 그분도 지금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안 나오겠지, 설마. 불렀는데, 너는 이거 있어요. 이 사람 도장 팍팍팍 찍은 사람 아니에요? 그 얘기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얘기도 있는데, 이분을 이제 출석을 하라고 했더니, 10월 4일날 국정감사할 때에는, 하필 제가 그 시간에 강의가 있어요. 교수들은 사실 강의가 먼저거든요. 그렇죠. 강의가 있어서 본다 합니다. 그랬으면, 강의가 있다고? 오케이. 학생들한테 양해받고 전뭐 나중에 보강하면 되지 뭐. 아이고 나오고 싶은 마음 절대 없죠. 알았어요. 자 그다음에 또 10월 21일 종합검사 때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럼 강의는 없어. 강의는 없어.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아프신가 보네. 거스로 됐어요. 마음이 아픈가 봐. 그래가지고 진단서까지 이제 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기 때문에 채출해가지고 못 나갑니다 이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진짜 뜨거운 감자인데 우리 김만수님이 담당 교수 어떤 사람인지 얼굴 좀 보자 그랬는데 네. 자 이게 대학교의 교수들이라든지 네. 총장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지성사회가 이런 수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밖에 나와서 얘기하고 예. 무슨 박사학위 있다고 뭐 총장이라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들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두 분들 총장들 나와서 우리 유 교수님은 나름대로 그 두 분들 입에서 민주당이 준비를 잘하면 뭐가 넣지 않을까 싶었지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뻔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 여론이 이만큼 무섭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그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의 그 문제가 된 표절 문제가 있는 그 뭐 점집에서 뭐 컨트롤시 컨트롤비 했다는 그 외에도 또 무슨 또 두 편이 이상화되는 거 아니에요? 학위 논문 말고 이걸 학회지에 발표된 거예요. 예, 학회지. 학위 논문 말고 학회지에도 표절이라든지 수준 이하의 논문이 나왔다는 것도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만은 한국 디자인 트렌드 학회. 근데 학위 논문에서 이 정도 되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알
아니 석사학위 박사학위 논문을 알았어. 이렇게 했는데 다른 논문 뭐든 못하겠어 요거는 얘기 안 할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수준, 제가 입으로 더 센 얘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 아니, 하세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 얘기는 네. 이 얘기는 네. 이번에 이제 금요일이죠. 국정감사에서 어떤 말 나오는지 보고 숙명여대에는 석사학위 논문 여기서 만약에 무효가 돼버리면 박사학위도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숙대는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까? 교수들까지도 논문 검증을 빨리 하라고 그러는데 숙명여대 총장님 장윤검 총장님 왜 빨리 안 하십니까 이거? 예, 지금 국민검증 그 교수단이 있잖아요. 그때 네. 박사학위 논문 쫙 분석하신 네. 분들 숙대 석사학위 논문도 이미 분석이 끝났대요. 네 끝났습니다. 네. 근데 더 하대요. 네. 더 하대요. 네. 네. 그래서 이 숙대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 건가를 보고서 네. 결정해서 밝힌다고 합니다. 네. 자, 김건희 씨 그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우리 오늘 박승민 목사님이 또 준비하셨네요. 네, 이거는 아, 이제 참, 네. 국민들 좀 보여주세요. 네. 네,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연관어, 있는지를 감성 연관어. 아, 예. 일방적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일부 네. 전문가들의 어떤 평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예. 빅데이터에 관련되어 있는 연관이 어떤 것인가를 이거는 통계 넣어 있는 겁니다. 썸 트렌드라고 하는 썸 트렌드요? 예, 빅데이터인데 아. 자 보시면은 예. 나와 있죠. 네. 제일 많은 게 뭡니까? 표절. 표절입니다. 이거는 이해하시죠? 저도 만약에 김건희 여사 하면 표절 얘기 나옵니다. 아 그러네. 아 표절 당연한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또 하나가 뭐죠? 내 위에 허위. 저도 강의할 때, 강의 제출을 할 때 이렇게 네. 써본 적이 있습니다. 거의 99.9%가 틀리지 않습니다. 이력에 대해서. 99.9%가. 이를테면 어디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행사를 갔는데 안 가고 난 다음에 행사 갔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안 됩니다. 그거는.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이런 것들을 일상화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도 아, 김건희 여사의 1억 허위!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또 왼쪽에 볼까요? 범죄, 범죄, 고발하다. 이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영부인을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범죄 혐의자. 지금도 검찰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검찰 수사 중입니다. 범죄자입니다. 범죄 의혹을 갖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또 오른쪽에 쭉 내려가면은 논란. 자, 이 논란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통령실 사저, 코바나 컨텐츠, 논문, 주가 조작 등등 이 논란 속에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영부인 아닙니까? 존경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고 욕을 하고 싶은 심리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 본인도 뭔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대로 계속 알겠습니다. 갈 겁니까? 정신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이게 썸 트렌드라는 데가 어떤 곳이죠? 이게 출처가 썸 트렌드. 네, 이게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이제 전문 업체죠. 그래요. 썸 트렌드라는, 네. 죄송합니다. 빅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많이 나타난. 네, 네. 그 뭡니까? 워딩을 이제 했는데. 추적을 해가지고. 표절이 가장 많았다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표절인데 바꿔야 돼요. 네. 도둑질입니다, 이거. 아, 네, 네. 지식 도둑한 겁니다. 아, 표절은 학문 용어니까. 그렇죠. 네. 도둑질은 형사 용어고네. 도둑질이에요. 네. 아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도둑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 도둑이라고. 도둑질보다도 복사. 그냥 있는 관련 내용인데 복사하죠. 그냥 뭐 너무 쓴 거예요. 복사야 누구나 하죠. 도둑 박사님. 아니 그런 남의 지식을 동의받지 않고 자기 지식인 것처럼 복사한 거죠. 컨트롤 C, 컨트롤 V 했다니까요. 관대하시다. 이게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이죠, 네. 미국의 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도 하이스쿨이나 미들스쿨에서도 이건 도둑이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네, 표절 자체가 도둑이라는 뜻입니다. 예, 지식 도둑 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썸 치는 데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표절이 아니라 도둑. 네, 도둑질 뭐 이렇게. 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혹시나 김건희 여사를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네. 일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착각 때문에. 정부가 위기가 오고 대통령 권력의 권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네. 국민들의 데이터,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 대목도 김건희를 바라보는 이런 국민의 평균적인 생각입니다. 부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이 문제를 굳이 우리가 제기를 했던 이유도. 뭐 열심히 뭐 했는데 하지 마, 안 돼. 네. 그네들 마음대로 하지 마. 윤석열 대통령과 네. 김성환 안보실장 그냥 깽깽해버렸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를 좀 크게 봅니다. 상당히 크게 봅니다. 예. 뭐냐면은
자, 골드버거, 필립 골드버거 주한미에 대해서 이분은 그냥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 비둘기파가 아니고요. 강성 매파입니다. 주한 미대사 아니에요. 예. 미국을 대표하는 분이죠. 대북 강경파예요. 주한 미대사입니다. 그러니까 대북 강경파입니다. 자, 관음클럽 초청 토론회를 했습니다. 네. 자, 주한 미대사고 오니까 당장 지도들이 뭐부터 묻겠습니까? 전술이 묻겠죠, 당연히.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하여튼 뭐 안보실장 국회의원들이 전술핵 배치에 배치해야 된다고. 뭐 그러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자, 핵심 내용은 이런 겁니다. 윤석, 이거는 골드버그 대사가 했던 얘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죠. 준수에 대한 의지를 재첨했다. 맞죠, 그죠? 뭐 딴 얘기 하십니까? 이미 재첨한 겁니다. 탈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지금은 핵무기로 위협을 증가할 때가 아니고요. 긴장을 낮추고 핵무기를 제거해야 할 때예요. 네. 이겠습니다. 세 번째. 미국은 핵무기 확산이나 핵무기 개발을 막는 NPT에 대한 굳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에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여권 일각에서 전술핵 보유하자, NPT 탈퇴하고 우리도 핵무기 만들자, 한국과 미국이 동해에 전술핵을 공유하자 등등 해서 안보 분위기를 잔뜩 높여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골드버거 대사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신 차린 얘기입니다. 아, 골드버거 주한미 대사가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라고 했어요. 네, 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박사님, 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약에 윤석열 정권에서 아, 그래, 우리 하겠어. 전술핵 배치가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핵무기 개발하겠어. 아니면 나토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어. 아, 그 방법이 있죠. 아니. 한미동맹을 파기하면 돼요. 그냥. 그렇지. 아, 내가 그 얘기 물어보려고 그랬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아니면 말고 그냥. 한미동맹 파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권은 무너지죠. 지금 여성의 갑니다, 우리 여성들의 기본 군사훈련까지도 지금 나오는 정보예요.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냥 아니면 말고 시켜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앞서 좀 무게 있게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던 배경이 뭐냐면은 국민의힘의 지도부 얘기예요. 또 일개 국회의원 얘기가 아니고 당대표 얘기입니다. 그죠? 정진석이? 그렇죠. 당대표 얘기예요. 또 당대표 출마하는 뭐 사람들 얘기입니다. 막 요새 막 얘기해 그냥. 뭐. 자, 이 사실을 모를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때 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 제발 안보 문제, 핵무기 문제까지 당신들의 권력의 수단으로 정치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 가장 나쁜 정치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드디어 골드버거 대사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뭘 노리냐. 보수층 결집입니다, 지금. 정부가 위기입니다, 위기. 지지율이, 지금 아까도 뭐 꼴찌도 나오릅니다만, 이게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국정운영 자체가 안 돼요. 임기 초입니다. 뭔가 끌어안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대북 강경제, 행복까지 끌고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이런 그 30% 초반대라도 유지해야 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라도 유지하자. 아니면은 그걸로 끌고 가자.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대북 강성파가 보수가 많으니까 이들이라도 끌어안으면은 그래도 30~5% 정도 지지율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33까지는 갈 수 있다. 네. 뭐 그걸로 이제 끌고 가겠다. 자, 핵무기를 이런 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 두 번째는 진짜 나쁜 거죠. 나 진짜 나쁜 거죠. 인류를 멸망시키는, 한반도를 초토화시키는, 그렇죠. 핵을 갖고서. 명식이 집권당이 할 얘기 아니죠. 두 번째는 최근에 윤 대통령의 외교 참사, 비속어, 감사원, 검찰, 여론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이거 뭔가 좀 국민을 전환시켜야 돼요. 오! 북한이 마치 미사일 사전이야. 땡큐! 하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할 때 모든 이슈가 걸러 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런 전략이에요. 그런 여론을 국민 전환시켜서 뭔가 그들의 불리한 여론을 잠재우려고 하는 빗물로 안무를 치려고 하는 이런 전략. 이 또한 아주 저질스러운 전략이죠. 직원당에서는 네,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하고 싶을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뭘 하고 싶어요? 전술핵 재배치 하고 싶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 해도. 아니야. 안 된다 그러는데. 네. 안 되죠. 미국에서 이것은 동북아의 전략이라든가 이렇게. 아, 네. 일본이나 대만 다 그러면 핵 보유하게 되지. 중국, 러시아하고. 이 대결 구도가 하니까 미국의 현재 군사 전략이라든가 전력상 감당이 안 될 거예요. 네네.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하고 싶을 거예요. 아, 하고 싶겠죠. 네, 하고 싶을 거예요. 어쩌면 전쟁도 국지전 하고 싶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로비를 할 거고. 네네. 물론 로비 능력이 없으니까 IRA도 하나라도 제도 놓쳐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겠지만 아마 전술핵 재배치를 해서 왜냐하면 김성한 안보실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사람이 고려대학교 무슨 교수인가 봐요. 저는 누누이 얘기한 거예요. 네.
전술핵 재배치해야 된다. 91년도에 다 주한미군이 전술 다 철수했잖아요. 누군가 오랫동안 얘기한 이 김성한의 지론입니다. 이게. 네, 네, 네. 어?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고 싶을 겁니다. 네, 하고 싶었겠죠. 속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네. 지금. 그리고 가능하면 전술을 재배치해서 전면전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국지전을 통해서 기존의 기득권 세력에 완전히 전국을 주도할 수 있는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북 관계를 지금 뭐 우리 군사력 6위 아닙니까? 박사님 잘 아시지만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북한하고의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이거 게임이 안 되거든요. 북한은 이번에도 봤습니다만 기름이 없어서 비행기를 못 띄워. 그 정도예요. 네. 북한은 딱 하나 남은 게 핵이거든요. 네. 핵이야, 핵. 그러니까 핵은 이제 건설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들고 하니까 핵이 있는데 그러면은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대북 전략에 있어서 평화와 교류를 하면서 비핵화로 끌어내면 되는 거예요. 이미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네. 영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핵을 무력화 시켜야지. 그러면 이게 평화가 유지된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굉장히 합리적인 제 논변 아닙니까? 골드보고 데스도 그 얘기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 이거를 그냥 전술핵 재배치하자, 핵 공유하자, 우리도 핵 개발할 수 있다? 핵 개발할 수 있죠. 우리 운함 주출 부분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더 악화시키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70년대, 80년대 독재 권력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게. 박정희가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간단한 거죠. 박정희가 핵 개발 혼자 하다가 그럼, 미국에서 알아갖고, 카터하고, 네, 네. 하고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나중에, 끝이 안 좋았지. 하여튼간에. 네, 네,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김성한 실장.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배경이. 최근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정진석이에요. 정진석은 비대위원장인데 네. 이번에 제2의 뭐 이완용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기가 얘기했죠. 아, 박사님 얘기했죠. 아, 제가 했습니까? 네. 그리고 할아버지의. 정인과학이. 할아버지. 여기서 해서 또 여기로 이 넣다 보니까 이 여론이 안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다음에 당대표 나오고 싶은데 이 물타기하면서 보수층을 끌어갈 수 있는 게 뭘까? 핵무기야. 그냥 진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나한테 유리한 거야. 그냥 찔러내는 겁니다. 이승만이도 그런 언론도 써주고 얼마나 나쁜 정치입니까? 이 김성환이라는 사람이 대강 초등학교 동창 또. 윤석열 대통령과 50년 직이라 그래.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지인. 옛날 검찰에 같이 있던 사람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어떤 긴장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이제 보수층이 모이고 있습니까? 남성들이 다시 지지로 돌아오겠습니까? 이제는 김기현 의원도 여성 군사 기본 훈련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거 이런 통치 이러한 방식이 어느 정도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얼마나 슬픈 일이고 생각이,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생각이 하여튼 아 진짜 국민들 의식 수준 요만큼만 쫓아갔으면 좋겠어. 네. 네. 국민의힘은 우리가 뭐 정당론 다 배웠잖아요. 네. 국민의힘은 정당이 아니에요. 그게 정당입니까? 자꾸만 더 얘기해봐야 화만 나니까. 네. 오늘 박성민 박사님 또 중요한 얘기를 많이 들고 나오셔갖고 특히 이제 그 썸 트렌드의 김건희 여사의 이 감성 연관어는 참 이 현재의 여론과 민심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네.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칼리메라 장 디톡스라고 제가 대변이 불규칙했어요. 그냥 심심풀이로 먹어봤어요. 근데 어느 날 변을 보는데도 아주 가볍게 보더라고요. 어느 때는 헛방귀라고 그죠? 나오고 뭐 그런 게 있던데 요즘은 그것도 없어요. 효과를 봤다. 주변 사람들한테도 권하는데 어디서 구입하느냐 뭐 그러더라고요. 가다 오다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김영수 박사님을 알게 됐고 백은종 대표를 통해서 왠지 관심이 가가지고 복용해서 효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뭐 장 쪽에 또 아니면 대변을 보는데 불편하신 분이 있다면은 제 약을 한번 드셔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즉시 효과를 본 거니까 좋은 효과를 보시리라 확신합니다. 무료 샘플 체험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